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2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혜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우리 정박님이 가져오신 책을 쓱 보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요? 아, 네. 아, 일단 뭐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아, 원숭이인데 네. 네. 털이 없잖아. 네. 아, 이 네이키드 쪽이 제가 또 전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인데 네. 오늘 어떤 책을 함께합니까? 저 오늘 바로 이제 털 없는 원숭이. 네. 털 없는 원숭이. 네이키드 에잎. 그러니까 아? 벌거벗은 원숭이죠. 원숭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에잎. 에잎? 예. 에잎. 멍키가 아니고? 멍키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숭이고. 네. 요건 이제 유인원, 그죠? 뭐 에잎.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성 탈출 봤잖아요. 오 아니요. 네. 아 혹성 탈출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아 그 명작입니다. 네, 거기 네. 보면 이제 네. 그 스스로를 혹은 뭐 자기들이 얘기할 때도 네. 멍키라고 안 하고 에잎 에잎이라고 하죠. 에잎. 에잎의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AP이죠? 네 맞습니다. 에 에잎. 오 AP. 이거는 그러니까 원숭이는 좀 그러니까 그냥 동물 이건 거고 에잎은. 동물은 아니고 영장류 뭐 유인원 유인원 네네 최초 시대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사람과 매우 흡사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거? 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죠 영장류에서 바로 인간으로 처음 이제 갈라지게 된 게 바로 고지점이니까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영장류 그쪽에서 그죠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했죠 다른 유인원들하고 네 좀 그렇게 네. 인간과 매우 유사한 그러니까 사실 무슨 저 뭐 개코 원숭이 이런 거 보면 물론 이제 개보다는 우리 사람 쪽에 더 닮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사람이랑 많이 거리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개코 원숭이요. 개코 네. 원숭이니 아니면 뭐 무슨 저 남아메리카의 무슨 막 요만한 그 강아지보다 작은 뭐 이런 아, 원숭이들 보면 네네네. 걔네들이 우리랑 같다고 하기 좀 너무 멀어 보이는데 말고 이제 뭐 저 침팬지라든지 아 맞아요. 걔네 똑같이 진짜 저 예전에 동물원 갔는데 빨대를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우유에다 꽂아가지고 빨아먹더라고요. 그거는 저 탈 쓴내고 아니 탈 안 써서 진짜 침팬지였어. 아 그래요? 그리고 막 물티슈로 자기가 입도 닦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이랬었거든요. 물티슈로 입도 닦아? 네 입도 닦고 하여튼 그 친구들은 네. 진짜 사람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에잎 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사람하고 가장 이제 같은 영장류에서 비슷한 게 이제 침팬지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오랑우탄, 뭐 고릴라, 뭐 이렇게 있죠. 네네. 아 오랑우탄 참 멋있잖아요. 오랑우탄이 참 순한 동물이죠. 생긴 게 근데 워낙 좀 그 고릴라나 오랑우탄이 좀 순한 동물인데 생긴 게 좀 너무 좀 짐승스럽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침팬지를 기여하는데 침팬지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한 맞아요. 성격을 가지고 다 있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보시면 또 딱 다릅니다. 그래요? 네. 침팬지는 침팬지는 알죠? 네. 근데 이제 오랑우탄은 아마 저 인도네시아 이쪽에 아마 네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르네산, 색깔부터 네. 일단 좀 약간 갈색 털 이렇게 길게 있고 그리고 배가 엄청 나왔고 앉아 있는 모습이 훨씬 더 편해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오랑우탄. 그리고 고릴라는요? 고릴라는 이제 엉덩이가 네. 아 장난 엄청 섹시. 네, 엄청 그리고 이제 스쿼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킹콩이라는 영화. 네, 오 네. 킹콩은 봤어요. 저. 그 친구들이 이제 고릴라 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고릴라 이제 크게 키운 게 킹콩. 네. 네. 고릴라가 참 그 롤랜드 고릴라. 네, 네. 대표적이죠. 네, 네. 네. 롤랜드 고릴라 야, 알고 있는 거 다 나오네. 그 오늘 많이 잘난 척하네. 그 섹시백이라고 있습니다. 섹시백. 아, 아 참 섹시백이 아니라 실버백. 아 실버백. 아 죄송합니다. 섹시백은 저 스틴틴버레이크 노래 중에 섹시백이 있는데. 아, 섹시백은 좀 컨테스트가 있고. 네. 저 실버백 이름. 얼굴 왜 빨개져요? 실버백. 섹시백 이상한 거 아니야? 섹시백. 아 저 실버백은 뭐냐면. 네. 그, 아, 네. 롤랜드 고릴라 중에 수컷 우두머리. 네. 그러니까 알파 메일이죠 한마디로. 네. 걔네들은 등에 그 은색. 네. 그죠? 네. 은색 털이 이렇게 쫙 있다. 그 실제로 네. 이제 그 대장이 되잖아요. 대장이 네. 되면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후광이라든지 아니면 케이프라고 하잖아요. 네. 이 뒤에 망토. 예, 망토 털. 이 망토 털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지금 신기하죠? 이 대장이다라는 식의.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아니요. 흰머리 나는 게 아니고 얘가 우두머리가 되면 그때부터 얘가 섹시백이 아니야. 자꾸 섹시백이 나오냐. 섹시해 그리고 얘네들이. 네, 실버 그러니까 은색털이 쫙 납니다. 오, 신기하다. 네, 멋있죠. 그 뭐 사람이 더 신기하죠. 사실 왜요? 사람의 이 책을 보면 네. 바로 트름는 원숭이 같은 경우 보면 사람에게서 왜 이렇게 입술이 발달하고 코가 발달했느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또 가슴이 발달했느냐. 그것도 결국은 사실 그런 효과거든요. 가슴 발달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조심해라. 네. 이것도 못 나간다 방송.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털 없는 원숭이. 네, 이게 우리 사실 90년대 초반에 네. 당시 아주 우리 출판계에도 상당한 좀 호응을 얻은 책이었는데 그 이후로 또 좀 많이 묻혀져 있다가 또 2000년대 다시 또 부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양과학서적이라고 우리가 우리도 좀 다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유명했던 게 코스모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다뤄봤는데 시간의 역사 그 우리가 만들어진 신을 다뤘잖아요. 네네네. 사실 리처드 도킨스 하면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하잖아요. 그 계열에서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이 책도 이 털 없는 원숭이 같은 경우도 67년에 이게 출판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거든요. 1967년. 네네. 데즈먼드 모리스가 이게 28년도 출생인데 네. 이 책 성공하고 나서 바로 지중해 섬에 아주 별장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뭐 자술 활동하면서 예, 아주 우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거든요. 데즈먼드 모리스. 모리스. 그 데즈먼드 모리스가 이제 같은 이제 스승 밑에서 이 스승 밑에서 이상하게 글 잘 쓴 사람이 다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이 사람 스승이 누구냐면 팀버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발음 보니까 니콜라스 팀베르헨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일 먼저 다뤘던 솔로몬의 반지 바로 콜라트 로렌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그 로렌츠하고 세 명이 이제 그 당시 1973년에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했거든요. 그 자기 스승이 바로 그 니콜라스 팀베르헨이에요. 네. 그 팀베르헨의 또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리처드 도킨스예요. 아. 그러니까 이 팀베르헨이라는 선생은 자기 밑에 제자들이 다 글을 어마어마하게 잘 쓰는데 그것도 뭐 보통 잘 쓴 게 아니라 다 천만 부 이상씩 팔리는 글로벌한 네. 그런 과학자, 과학 네. 저술가들을 또 만들어낸 거죠. 이런 정도로 참 그러니까 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솔로몬의 반지하고 다 연결되는 네. 겁니다. 네. 최근에 네. 6월에 그 50주년 기념판으로 동물학적 인간론이라는 부제를 다른 네. 털 없는 원숭이란 책이 6월에 아, 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베스트셀러가 된 모양인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그쪽 말고요. 정박님이 아,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네, 아저씨 말고요. 이건 뭐 사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인기 있는 줄은 몰랐고요. 네. 50주년 고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실 이 책이 91년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을 때 네. 그때 그 한겨레 신문에 이 책에 한 줄 정도씩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네. 이 책의 주요 구절을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아주 짧게 광고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예전에 책 광고 네. 중에 물론 이제 막 한 책의 뭐 3분의 1, 뭐 반 이렇게 낸 책도 있지만 그럼 이제 큰 출판사들이고 네. 아닌 경우에 보면 그 신문 종이 신문에 네. 요만한 그 뭐라 그럴까 손가락 하나만한 그렇죠. 광고 판 조만한 거 사람 찾는 광고 같은 거죠. 그런 정도 뭐 CF 멘트처럼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네. 작은 광고 칸이 네.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아주 싸게 뭐 한 번 나갈 때 몇만 원 받았겠지 뭐 그죠? 아 그래도 몇십만 원 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요즘은 아마 안 그럴 것 네. 같은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뭐 구인 광고도 네. 내기도 하고 네. 아니면 무슨 종친회 같은 데서 뭐 광고도 내는 그렇죠.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출판사에서도 조금 영세하거나 뭐 이렇게 크게 힘 싣는 책이 아닌 경우에 네.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 책 내용 중에 뭐 일부를 아주 짧게 발췌를 해갖고 광고를 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때 이게 좀 좋았던 이유가 인간이라고 하면 당시에 역사의 주체다. 그리고 인간이야말로 뭐 세계에서 가장 주인이 된다. 뭐 또 북한의 주체 사상 유행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이 책이 나온 거는 딱 이거예요. 인간은 그냥 동물의 하나다 이거죠. 인간은 그냥 고상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 어떤 유인원이라든지 원숭이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짝을 짓고 먹이를 구하고 새끼를 기르고 이런 과정들을
짐승의 어떤 관점에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짐승을 관찰하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 것들이 아주 신선한 효과를 준 거죠. 아주 낯설게 인간을 바라보는 느낌. 아, 인간의 존재를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로 그동안 여기는 게 당연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만 그렇죠. 오로지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근데 아 그러지 말고 동물 종 중에 하나로 그렇죠. 분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19세기에 우리도 했습니다만 종의 기원 진화론 네. 진화론이 나올 때 충격같이 그런 또 충격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금수로 지정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있죠. 아, 이 책을요? 네. 얼마나 내용이 발칙하길래?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이 책을 67년에 썼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 작가 데즈먼드 모리스 입장에서는 결국 당시가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네. 공간은 제한돼 있고 식량이라든지 먹을 것은 제한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다가는 인류라는 종이 멸종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인간이여 더 이상 잘난 체 하지 말고 너희들도 별것 아니야 라는 좀 충격요법 일종의 쇼크요법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드라이하고 오히려 더 뭐 완전히 진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그리고 어떤 외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때 아주 뭐 객관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유대관계 탁 차단하고 하나의 어떤 사물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이제 인간을 사람이 뭡니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들을 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니까 네.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거죠 이게 불편한 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민이한테 누가 지금 네가 뭐 그 백 사고 하는 그것도 다 원숭이들도 네, 네. 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풀 엮어 갖고 네. 그 여자친구 선물해주고 뭐 이러는 그 행위에 별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죠. 야, 뭐야 아. 내가 무슨 원숭이랑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60년대라는데 네. 1960년대까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유행했던 어떤 학문의 조류가 뭐냐면 일종의 행동주의거든요. 네. 뭐냐면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도 대표적인 게 우리 파블로프의 개 네네. 조건 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각에 종을 울리고 먹이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가 종만 울리니까 이제 침이 고인다. 네네네. 그리고 뭐 스키너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그 강화라 해가지고 뭐 비둘기가 뭐 스위치를 누르니까 먹이가 나오더라. 네. 그러니까 계속 스위치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안다. 이런 결국 학습이라든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네. 이 사람이 데즈먼드 모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인간은 선천적인 충동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지금 우리 인간이 많은 학습을 통해서 달라진 것 같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 수백만 년 전에 그 털없는 원숭이의 그 본성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 이걸 이제 내가 보여주마라고 되니까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거죠. 네. 67년에 나온 책. 네. 그래서 결국 이 책이 네. 전 세계적인 68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 하면 너무 과한 걸까요? 아니 모든 것들이요 뭐 세상 만사가 다 이제 일체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삼라만상 연결돼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가자. 근데 이게 네. 그럼 이 작가가 어쨌든 이 시기에 이런 류의 책을 낸 데는 그 당시 영국의 뭐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런 류의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이슈였다든지 아니면 담론이 좀 형성됐다든지 네, 네. 아니면은 뭐 그 전에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약간 인간에 대한 뭔가 염증 뭐 이런 걸 느껴서 이런 책을 내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인간이란 것들을 대단한 존재로 보고 네.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드는 어떤 행동들이나 행위들을 상당히 고상한 동기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게 두 가지 다 될 수 있는데 혁명의 그 혁명가들 예를 들어 좌파 쪽에도 그게 좋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결단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아주 대단하다고 좋고 또 우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죠 신의 어떤 신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렇기 네. 때문에 인간은 신을 대리해 가지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린다라는 식으로 인간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당시 60년대부터 환경 문제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단 네네네. 말이죠. 그 침묵의 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대작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결국 좀 위감이 같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 인간이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역사라는 것들이 어떤 진보를 계속 진보를 한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내일을 간다.
이런 느낌들이 계속 고조되면 인간이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인간도 어차피 지구상에 하나의 동물의 하나하고 우리도 왔다가 가는 존재야. 공룡도 예전에 지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파충류가 다스렸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봐라. 라고 이제 인간을 하나의 어떤 원 오브 댐으로 보자. 네. 이런 흐름도 이제 또 하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봅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내용이 굉장히 저는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 네. 요 책은 뭐 어떻게 저자이기보단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네. 뭐 사실 뭐 결국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인간을 하잘 것 없다, 보잘 것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193개나 되는 많은 어떤 원숭이나 유인원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떻게 이 털 없는 원숭이가, 인간이 대부분 다 포유류들은 털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털가죽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털가죽 코트라고 하는데, 털코트를 입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인간이 진짜 털이 별로 없거든요. 왜 털을 벗어버렸을까?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는 원숭인데, 털이 없는 원숭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네. 그러면서 이 인간이 이 정도의 어떤 변화를 이뤄낸 것,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렇지만 그 본질은 결국 우리는 바로 그 수백만 년 전, 네, 그것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변한 것 같아도 그 수백만 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민현은 털이 많은 걸 좋아해? 저 털 많은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약간 남자 보는 것 중에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러니까 털이었어? 지금은 아니고, 네. 일단 털이 남자가 좀 없으면, 그러니까 남성, 아니 이런 발언 위험한가요? 약간 제 개인 취향이니까, 약간 털이 좀 많은 거에서 되게 성적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털이라는 게 그 뭐 위치는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네. 아랍 쪽 뭐 이렇게 막 이쪽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외국 남자들을 한때 좀 좋아했던 이유가 털 많은 걸 좋아하시는. 뭔가 외국인들은 이렇게 구레나루부터 막 여기 턱까지 이 털이 다 이어지잖아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 그 털 많은 걸 좋아하신다.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있죠. 차차 이제 나올 네. 텐데. 네, 뭐. 이제 약간 이중적인 모습들도 저는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있는 건 좋은데, 네, 진짜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을 보면 또 약간 한편으로는 좀 청결치 못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꽤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요즘은 제모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코털이 이렇게 막 수북하게 나와 있어. 어때? 아, 코털은 싫지. 거 봐. 털 다 좋다면서 코털은 싫잖아. 아니, 코털은 싫어요. 근데 보통 이제 털이 많이 난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는, 네, 이제 네, 털이 보통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남성성을 상징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특히나 여자에게 안 나지만 남자에게 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수염이라든지, 구레나루 가슴. 예, 가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왜,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흘리냐면. 배에 나 모든 남자들이 다 나요. 배에 거의 나는 남자들 잘 없던데. 아, 있어. 뭐야? 없으면서 어딜 뻥쳐. 아니, 주로 배는 이제 한국인은 잘 없는 걸로. 그러니까 배꼽 기준으로, 네, 그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를 얘기하죠. 배 밑쪽에 있지 않나? 베렌나루라고 하는 정방이 없으시죠? 아니, 그냥 조금씩은 나을 겁니다. 근데 솜털이 있는 거 아니야, 솜털? 정방님 뽀송뽀송하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네, 그 지금 그 우리가 보통 털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네, 인간은 털 없는 원숭이인데, 네, 그 털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두뇌의 어떤 체온 생산을 막기 위해서 머리털은 네, 있는 것이고. 겨드랑이. 그런데 이제 머리털이 있는데 남자 여자가 좀 다르게 우리가 미용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네. 머리털을 통해 가지고 남성 여성 식별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자는 기르고 남자는 보통 짧게 하는 이유가 식별을 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 성식별의 표지로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근데 털이 다 없는데 겨드랑이라든지 생식기 주변에 털이 있느냐. 겨드랑이와 생식기 주변에 털이 날 때 이 사람은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죠.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성적 매력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수염이 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2차 성징이 돼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흔히 말하는 섹스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도달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털이 날 때 여성들은 대체로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아, 이제 털이 났으니까 얘는 이제 가임을 할 수 있다. 성적인 이제 임신이 남녀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가슴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걸 이제 나타낸 표지로서 여자들은 예를 들어 털이 난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 이거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별로 털이 없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털이 많은 남자한테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일단 털 얘기는 이제 혹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네. 아 근데 제목이 또 털 없는 원숭이야. 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 털 얘기 해야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모든 원숭이나 유인원들이 다 털이 있는데 네. 왜 인간은 털을 벗어버렸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털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 원숭이들 털도 골라주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도 바로 나오죠. 이 털을 고르는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 친교 활동,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왜 그 좋은 기능, 그러니까 체온도 조절해주고 이 네. 털이 있으면 우리가 저 북극곰 옷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거 하나 입고 있으니까 네. 체온 조절 장치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대로 친교 활동도 되고 이 좋은 것을 왜 벗어버리고 했냐 이거죠. 아. 그 다른 유인원들이나 원숭이들은 계속 그 털 외 코트를 입고 있는데 왜 인간이라는 원숭이는 이걸 벗어버린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정영진 씨.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불을 네.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불에 탄다. 털이. 그 불에 털 타면 냄새가 아 그거 좀 불쾌할 수 있거든. 네네. 막 불 붙이는데 나도 모르게 꼬리에서 이렇게 아니 저 엉덩이에서 막 불 붙고 있어봐. 오 예리했어 예리했어. 근데 뭐 사실 그 털이 아니 털이 없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네. 뭐 여기서 보면 결국 이렇게 보죠. 이, 결국 인간이 인간이 아니죠. 이제 처음 이제 인간이 시작됐을 때 본래 처음에 숲에 살았거든요. 나무 위에 살았단 말이죠. 네네. 우리 원숭이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원숭이 나무 잘 타잖아요. 그렇게 나무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나무의 열매를 지금까지 채집해서 먹었는데 열매를 많이 못 먹게 됐어요. 이제 숲에서 나무에 내려와야 돼요. 네. 그 내려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발로 이제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에이. 뭔가 직립해가지고 보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프레리독처럼. 그렇죠. 미어캣.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다른 짐승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먹어야 되는데 여기 약하잖아요. 뭐 네. 이게 그러면 뭔가 손에 돌이든 작대기 도구. 같은 것도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 질려면 아무래도 네 발로 기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어서야 되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짐승 잡을 수 없잖아요.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상승해지잖아요. 뛰다 보면 더워요. 더워지니까. 아 털이 너무 더워. 털이 구추향설이 되는 거죠. 털을 벗어버리는 걸로. 생물학적인 어떤 진화의 어떤 이 메커니즘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털이 예를 들어가 벗어지니까 그러면 체온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몸에서 털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땀구멍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체온 조절을. 그렇죠. 기화열이 되니까 땀이 나와가지고 우리 식혀주잖아요. 기화되면서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이 발달하는 거죠. 추울 때는 이제 피하 지방이 있어가지고 또 그 온도 조절에도 같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동물 유인원과 달리 털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머지 우리가 이제 짝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새끼를 기르고 이 모든 것들의 사실 시작은 이 직립을 하면서 네네. 그리고 직립을 하고 이렇게 인간이 직립 보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털이 사라지면서 이런 것들에서 모든 것들이 기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데즈먼드 모리스는 네,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박님이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인간이 제일 오래 달린다는 거예요. 네네 네. 맞죠? 네네네. 네. 그래서 치타 같은 애들이 물론 잘 달리지만 네, 달려봤자 지구력 있게 달리지 못한다는 걔는 거죠. 걔는 뭐 한 10초면 끝나고 네. 뭐 어떤 동물도 대체로 뭐 몇 분 이상 잘 못 달리는데 말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달리겠습니다만 네. 인간이야말로 2시간씩 달리기도 하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라톤이 왜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냐 이거죠. 결국 그거는 인간이 결국은 수상 생활을 하다가 열매를 따먹다가 이제 인간이 다른 유인원과 분화되어 가지고 이제 인간이라는 새로운 종으로 나타나면서 그 결국은 그 특징이 뭐냐면 달리는 거거든 말이죠. 네네네. 이 달리는 것이 모든 핵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백만 년 전에 본성대로 이 마라톤을 최고로 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도 끊임없이 네, 달리는 네,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고 달리는 운동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광하는 게 그 수백만 년 전에 우리 본성을 일깨워준단 말이죠. 본래 우리는 뛰는 동물이었어 라는 어떤 원시의 어떤 외침을 우리 야생의 외침을 우리에게 네, 네. 들려주는 거죠. 하긴 잘 생각해보면 모든 스포츠에 기본적으로 다 뛰어야 된다. 기본으로 가면 네. 가장 기본으로 가면 네. 달리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긴 하네요. 야구도 그렇죠? 달려야 되고 농구도 달려야 되고 네. 축구도 달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기원이 결국 사냥에 대한 대리 충족 그 어떤 그 활동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털 없는 원숭이. 저희 한번 좀 달려보죠 그러면. 네. 네. 뭐 이게 사실 초반에 보면 대충 다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전체적으로 한 7개 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7개 장으로. 네, 네. 이 원숭이가 이제 털 없는 원숭이 어디서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짝짓기. 털이 없어지면 이 짝짓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털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좀 집중적으로 좀. 이건 길게 가야 되겠네. 아니 접촉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이제 피부 접촉. 아 그런데. 예전에 털이 있을 때는 살과 살이 닿는. 그렇죠, 그렇죠. 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정이 이제 일종의 바인드. 이게 서로 딱 구속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서로를 구속하는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털이 없어지고 아까 우리가 직립하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이 발달하게 된다. 왜 웃어요? 손이 발달한다니까. 나이가 들수록 손이 네. 손을 많이 쓰시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력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결국은 양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제 인간이 열매를 먹을 때는 그냥 열매 먹고 그냥 옮겨 다니면 되는데 이제 네. 사냥을 하면 사냥의 일종의 사냥을 하는 우리 맹수들. 호랑이라든지 보면 자기 텃세권이 있잖아요. 생활권. 세력권이 있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가 내 영역이야. 여기 네. 함부로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들이 사냥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자기 근거지. 자기 소굴로 돌아가잖아요. 그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열매를 채집하다가 사냥감을 잡는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일정한 자기 소굴, 동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동굴 안에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 암컷과 새끼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물론 반대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사냥꾼 가설이라고 보통 하는데 반대되는 의견도 많은데 이 책에서 이제 60년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뭐 인간의 모험심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네. 먹는 것 그리고 이제 몸손질하는 것들. 이제 인간이 결국은 털이 있을 때는 이 털갈이라든지 털 손질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친밀함을 나타내고 서로 복종이라든지 지배와 비지배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그걸 가지고 다양한 이제 친교 활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털 손질의 일환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일종의 털 손질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겠다. 자 그럼 어떻게 1장부터 가봅니까? 네, 뭐 기원부터 보면 보통 이제 그 원숭이의 기원을 가지고는 워낙 지금 학설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이 책에서는 이제 1500만 년 전에 이제 기후 변화로 숲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숲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일군의 원숭이들이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직립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네. 직립이 시작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냥을 하게 되었고 사냥을 하는데 이 원숭이들은 혼자 사냥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럿이 사냥을 하게 됐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사회 조직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족이잖아요. 네. 이 가족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몇 백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 그 형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냥을 가는 것들, 현대에서는 사냥을 가는 게 회사를 나가는 거죠. 네. 사냥터가 회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월급을 받는 것은 이제 공동으로 잡은 사냥감을 분배받는 거. 나누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일정한 시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반대 사냥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길러야 되는데 예전에 새끼를 기를 때는 예전에는 모든 동물들은 암컷 혼자 기르거든요, 대체로.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네. 본래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직립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인간이 직립을 하게 되니까 뭐 없는 질병도 생겨났잖아요. 치질이라든지 디스크가 생겨났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아주 치명적이게 된 거죠, 직립이. 왜요? 왜냐하면 이제 서게 되면서 우리가 골반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줘가지고 출산할 때 엄청나게 힘들어지게 된 거죠. 아. 그죠. 그러니까 출산할 때 힘들어지게 되고 그 이제 동물들은 그럼 출산할 때 안 힘든가? 뭐 힘들게 안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네 발로 걷는 거하고 이 두 발로 직립할 때 이게 골반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인간만큼 네. 뭐 고통스러운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인간도 여럿을 낳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아, 새끼를 네. 이렇게 되니까 여럿을 낳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하나를 놓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 근데 한 번에 하나를 놓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존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이 새끼가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럿 낳아가지고 대충 있다가 죽고 살고 이러면 데리고 다니면 되는데
얘를 이제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 얘를 장기간 이제 인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암컷 혼자서 얘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수컷이 이 암컷이 새끼를 기른 동안에 수컷이 충분히 나서 돈을 많이 그렇죠. 먹이를 벌어야죠.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수컷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을 뿌리고 나서 그냥 이탈하는 성향이 강한데. 아. 그래서 이제 이 아주 그 일종의 바인드라고 해야 되나? 완전 서로 구속을 시킨단 말이죠. 네. 너는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 자식이고 네. 이 자식을 책임져야 되고 나와 새끼를 책임져. 일부일처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예전에도 속담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분 예전에 그 아이디도 그렇게 썼는데 처성자옥 해가지고 처라는 성이라는 거죠. 우리 성성 완전히 진짜 저 어떤 돌로 만든 성처럼 아주 굳고 단단한 부인은 성이고 자옥 자식은 감옥이다 이거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게 갇힌다는 거죠. 남자가 처성자옥이다. 부인이라는 성과 자식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다. 그만큼 여자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일부일처제. 그렇게 안 하면 또 근데 네. 수컷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암컷이 내가 실컷 고생해가지고 내 새끼인 줄 알고 고기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 새끼가 아니면 곤란해지니까 사냥하러 갈 때 아무리 작고 힘없고 약한 수컷도 같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할 때 다 갈 때 수컷을 남겨두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자연과 뭐 문명을 여러 가지 비교했는데 자연은 강자 존 약자 멸인데 이 조직의 문명이 되면 약자도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망이라도 봐라.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얘를 안 끼워주면 얘가 우리 나간 사이에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뻐꾸기 그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네.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참 그러니까 틀없는 원숭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사회가 만들어지고 협동이 만들어지고 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문도 모리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적이 되려면 안 좋게 보잖아요. 뭔가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막 그 비이성적이고 예, 뭐 만인대 만인에 투쟁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의 본성 바로 이 본성이 뭐냐면 이렇게 협동적이고 서로 암컷 수컷이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참 그 유대관계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서로 이제 막 털갈이 이런 것 털도 좀 골라주려고 하고 이런 식의 본성이란 거예요. 네. 아주 아름다운 본성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제 그 동물적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왜 자꾸 사람들이 야만적이고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본래 동물의 본성은 아름다운 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이게 뭐 결국 우리가 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결국 그 여러 가지 그 자식을 기르고 이런 것들 그 협동을 해가지고 사냥을 하고 이렇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 한상의 암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란 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이란 게 정말 강력한 제도고 정말 오래된 제도고 우리 이 동물 우리의 어떤 생존 본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가족의 해체를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이 왜 해체되기 어렵냐면 물론 이제 가정생활이라는 게 유지되기 힘듭니다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솔루션이 가족이거든요. 그냥 가족은 이렇게만 만들어놓으면 잘 돌아가요. 네. 아무리 바보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능하다는 게 그렇죠.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족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은 서로 다 알려 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어떤 서로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항상 하는 소리가 손 씻고 밥을 먹어라 이런 거잖아요. 네. 생리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걸 넘어서서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충돌이 생겨나고 긴장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근본적인 거는 가족의 기원도 사실은 간단해요. 서로의 생리적인 필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잠자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네.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서로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공급 안 받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공급 못 받거든요. 네. 아 근데 이 책을 저는 네. 지금 뭐 목차를 쭉 보고 있는데 네. 약간 좀 도발적인 느낌이 확 드는 거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식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feeding이야, feeding. 아 먹이는 거. 먹이는 거. 네, 그러니까 네. 마치 그 동물들 무슨 사료 먹이듯이 네. 그걸 feed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팅이 아니라. 그렇죠. 아, 그렇게 확실히 그 인간을 동물의 동물 보는 시각으로 네. 예, 봤다는 느낌이 좀 확실히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본래 혈통은 영장류잖아요. 우리 족보는 영장류인데 네. 우리가 수백만 년 전에 결국 그 이상 기후 변화로 네. 숲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채택한 생활 방식은 육식 동물의 생활 방식이란 말이죠. 사냥이니까. 이것들이 지금 충돌을 좀 일으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요? 아니 그 영장류에서는 영장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 생활 안 해요. 아. 영장류는? 영장류는 그냥 과일 있는 데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장류는 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는 곳이 특별히 더럽다든지 네네네. 뭐 불결하다 이런 필요가 없거든요.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곳에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진 씨가 그때 뭐 그런 얘기 이사를 자주 하고 지나가 됐다. 지나가 아니고 새로운 곳에서 잠드는 것도 맞아. 아니 영장류의 그 본성이 그 네.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나가 덜 됐다. 지나들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본성대로 사실은 아. 인간은 본래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육식 동물의 생활 방식을 채택했잖아요. 사냥을 하니까 에? 육식 동물 어떻습니까? 배설물은 항상 묻으려고 하죠. 아. 짐승 육식 동물들은 왜 땅을 파가지고 자기 그걸 덮고 네네. 아니면 또 세력권을 조율하기 위해서 자기 남기고. 또 흔적을 남기고 여기 들어오지 마 네. 라는 식의 흔적을 남기고 또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 주거지가 항상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식 동물이 짐승을 사냥하고 항상 돌아가야 되는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인간에게. 그렇네. 우리의 기원은 뭔가 영장류인데 식습관은 육식 동물을 따라가게 됐으니. 그러니까 영장류는 과일 있는 것, 과일은 지천에 널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음식을 보관한다든지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뭐 과일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과일이 없으면 뭐 나무뿌리 먹어도 되고. 네네네. 근데 육식 동물 어떻습니까? 이걸 돌아가가지고 새끼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다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먹고 나서 이걸 위장에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입에 물고 있다가 가서 토해가지고 자기 새끼라든지 주잖아요. 아니면 자기 동료들한테도 줘요. 토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그 보관이라든지 결국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저축한다고 할까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도 저장한다는 이 느낌도 이런 것 그 관념이나 이런 행동 방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족보는 영장류인데 네. 방식은 육식 동물이고 생활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는 이제는 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끊임없이 문화가 발전하는데 물질적인 문화는 발전하는데 우리 관념이라든지 본성은 느리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충돌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 사실 근데 이 기원에서 벌써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 기원에서부터 우리 인간이란 것은 결국 충돌하면서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먹은 다음에 막 이렇게 위장에 갖고 있다가 토해서 주는 네. 거기에서 이제 커피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커피 안 팔리게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커피 과육이잖아요. 커피 네. 체리. 네. 그걸 먹고 나면 남는 게 이제 커피 씨 아닙니까? 네. 우리가 먹는 게 씨잖아요. 네. 그걸 이제 로스팅 해갖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커피를 과육을 먹었어. 네. 집에 가서 줘야 되는데 토해서 준 게 다 남은 게 씨밖에 없어. 네. 남은 사람들은 그게 커피라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맛이 괜찮은데 각성 효과도 있네 이러면서 이제 커피가 시작됐다는 전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네. 그만큼 우리 인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친구 바로 1킬로 커피. 1킬로 커피입니다. 한번 커피가 1킬로를 먹고 네. 토해낸 토하지 말자. 저 요즘 콜드브루 네. 진짜 하루에 거의 한 3, 4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커피 안 마셨잖아. 네, 근데 커피가 이게 정말 중독성이 있나 봐요. 네. 요즘 커피 많이 마시네. 그리고 이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계속 날도 덥고 이런 걸 시원한 걸 먹고 싶은데 또 주스는 아무래도 막 당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커피를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콜드브루 이렇게 집에 얼음 있는 걸로 이렇게 딱 타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도 이제는 많이 드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조금 더 노력해서 1킬로 커피와 함께 시원한 여름 아이스 여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연히 콜드브루만 있는 건 아니고요.
드립백, 네. 그리고 원두,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또 다양한 나라의 원두들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향, 원하시는 형태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 요즘 앱으로도 편하게 쇼핑하실 수가 있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편한 것 같다. 뭐가? 커피숍 안 가도 돼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커피숍 가기도 조금 아무리 사람 많은데는 좀 그것도 그렇고 뭐 집 바로 앞에 진짜 뭐 스타벅스나 뭐 다른 커피숍이 있지 않는 한 어쨌든 걸어 나가거나 차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또 커피숍 가면 또 이놈 저놈 막 찝쩍대는 애들 있고. 그럼 가지 내가 커피숍을.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풀메이크업 하러 가고 네. 풀메이크업 하고 가지. 그 풀메이크업 이런 것도 결국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위장인가요? 어, 그 짝짓기에서 가장 강력한 성적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뭐가요? 화장이요? 예, 그리고 화장도 성적 신호를 보내고 또 그것도 있죠. 그 일종의 털 고르기의 일환이다. 사회적으로 내가 나보다 지위가 높고 네.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 난 당신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나타내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라고 보입니다. 아 원래 이제 털을 골라주면 내가 복종의 의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민의 털을 이렇게 골라주면 내가 복종하겠다. 이 털 서비스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그 상위에 그 원숭이가 털을 골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암컷 원숭이가 아주 높은 암컷 원숭인데 새끼가 없단 말이죠. 고를 때 아래 것들이 그 새끼를 내가 좀 털을 골라주겠다 해가지고 골라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것들 새끼 자기 그 아래 이제 원숭이에 낳은 새끼들을 자기가 털을 골라주기도 한대요. 아, 자기보다 서열이 아래인데 그 원숭이가 낳은 새끼들을 털을 골라준다. 그 털을 골라준다는 의미는 그럼 너도 우리의 패밀리다. 뭐 내가 널 해치지한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그 머리 이렇게 만져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네. 머리카락 이렇게 만져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네. 지금 그 말씀이 이런 건데요. 보통 이건 뭐 이걸 단순화시키면 안 되겠고요. 근데 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남녀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계속해서 머리를 만지작만지작 하죠. 네. 그건 바로 지금 나를 털을 골라 달라는 나는 당신이 내 머리를 털을 골라주면 나는 충분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나를 유혹해 주시오. 나는 시간처럼 머리를 계속 만지는데. 뭐 끊임없이 유혹을 해달라는 그겠죠. 전 계속 머리를 만져요. 아 그래요? 네. 습관이에요, 습관. 준비가 많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네.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네, 네. 뭐 80, 90년대 한참 뭐 연애책 뭐 이런 거 유행할 때도 보면 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꼬는 네, 네. 여성들. 오, 저 머리도 맨날 꼬고 있잖아요. 제일 쉽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 요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 같은 게 좀 예전에 뭐 동물행동학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죠. 동물행동학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뭐 그런 하죠. 그런 책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리를 내 쪽으로 꼬으면 아 그래 뭐 그거는 이제 너한테 호감이 있다는 표시다. 근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그 동물행동학이라든지 이런 책에서 네. 아이디어를 좀 얻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알고 하면 이게 또 인간은 그걸 알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고요. 근데 이제 경향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향성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아무리 내가 이제 다 알고 안 해야지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 나타나거든요. 뭐 근데 그걸 뭐 행동 자체를 가지고 뭐 그 행동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친교 행동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교 행동이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약간 남자들이 뭔가 그렇게 뭔가 자신들의 그런 어필, 그러니까 뭔가 여자한테 꼬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여자가 넘어올 만한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다리를 내 쪽으로 꼬고 있어. 얘 나한테 관심 있다라는 거구나. 자신감을 그러니까, 주려고. 네, 네, 네. 뭔가 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성적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지. 정은진 씨가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그 뭐 약간의 그 가스라이팅 네, 뭐 그런 거 같은 느낌? 네. 아니야.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상당 부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믿고 싶겠지. 머리 좀 그만 만져 놔도. 네.
뭐 그럼 자연스럽게 뭐 기호는 왜 이제 틀없는 원숭이 됐는가 요거는 네. 좀 하니까 자연스럽게 메이팅. 네, 그거 짝짓기로 짝짓기 한번 좀 가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짝짓기가 아까 이 책에도 성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 영장류의 본능하고 나중에 채택한 육식 동물의 특성이 지금 충돌을 좀 일으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결국 아까 말 문화적인 진보는 빨리 되는데 네. 우리 본성적인 진보는 늦게 되니까 그런 혼란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사실은 그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문명은 일종의 러브레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명이 성적인 여러 가지 관습이나 행동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성적인 여러 가지 그 에로스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문명을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성적 행동이라든지 성적 본성이 이 문명의 어떤 오늘날의 틀을 만들었다. 아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명을 이뤄서 그 문명에 맞는 성적 행동을 갖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우리가 어떤 성적 행동을 함에 따라서 그 문명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은 그러니까 네. 이 책은 항상 인류학하고 좀 반대되거든요. 인류학은 어떤 소수민족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주류 문명이나 문화와 다른 곳에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들 원형을 한번 알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책은 좀 그런 거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택해요. 그냥 오히려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보편적, 그러니까 표준적인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네. 어떤 전형을 타입을 만들어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성적 행동 짝짓기를 이렇게 봐요. 그 지금 북 아메리카 대륙 미국 사람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부터 말하는 기준은 60년대의 어떤 미국 유럽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성적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전형들을 말해주겠다라고 이제 인식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성적 행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그 좀 궁금한 게 똑같지 않아요? 많이 달라요. 아 달라요? 아니 뭐 이게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 여러 개 다르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털없는 원숭이의 그 시기에서 네. 일어났던 그 스타일이 계속해서 변주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틀은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은 같잖아. 네. 거기서 변주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다양한 다양한 척 하지 마. 베리에이션이 나오는 거죠. 똑같으면서 뭘 다양한 척해. 너무 달라 나는. 네. 그러니까 엄청 다르다. 데즈먼드 모리스 같은 경우는 네. 인류가 성적 행동에 3단계가 있다고 봐요. 네. 짝짓기 단계가 있고 성교 이전 단계가 있고 성교하는 단계. 짝짓기랑 성교랑 뭐가 다르죠? 짝짓기는 말 그대로 이제 짝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 1대1을 만들어내는 관계죠. 호감 있다. 그 뭐라고 하지? 우리가 뭐 섬싱이 서로 예, 썸 탄다. 썸 탄다. 그게 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썸 타고 고백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우리 1일 고개까지가 이제 짝짓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얘랑 나랑 맞는지 서로 그렇죠. 한번 간도 좀 보고 네. 구애 단계죠. 구애. 예. 아, 그렇죠. 사랑을 구애하는 단계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성교 이전 단계. 그 짝짓기에서 이제 구애가 이제 받아들여주면 그래 오늘부터 우리 일을 하자. 아, 스킨십이 좀 진행이 되고 그 성교 이전 단계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성교 단계. 이제 네. 결국 인간의 성적 행동은 이 세 가지죠 뭐 사실 3단계를 거치는 거죠. 아,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많이 생략되기도 하고 중간이. 옛날에도 생략 많이 됐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짝짓기 단계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다른 동물과 달리 67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몇 주일 또는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구애라는 것들. 동물도요? 아니, 이 동물과 인간, 달리. 인간, 이 아~ 다른 동물은 아~ 바로 이런 게 없이 바로 생략되고 갈 수 있는데 네. 인간은 이 구애 단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신호가 이 순간에 이제 서로 강력하게 주고받았다 생각하면 이제 두려움과 망설임이 천천히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결국 이때 이 구애 단계에서는 발성, 우리 어조라는 좀 부드럽게 말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몸의 자세, 몸을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좀 뭐 좀 단정하게 하느냐, 이야기를 할 때 손을 웃을 때 입을 가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 구애 단계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대표하는 게 미래를 속삭인다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식으로 바꾸면 말에서 꿀이 떨어진다 이러잖아요. 미러. 미러를 속삭인다. 그게 본래 다. 말에서 꿀이 떨어진대.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네. 변형된 거죠. 미러를 속삭인다 이런데 이게 사실은 목소리 어조가 이 구애 단계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렁우렁한데 너 앞에서는 목소리가 완전히 나긋나긋해진다. 이거 자체가 나는 너와 너를 다르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눈과 목소리로 이 초기 단계에서 관심을 계속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재밌는 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를 좋아해요. 어떻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체 접촉할 때도 자꾸 네. 옮겨 다니지 이곳에 있는 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 하듯이 네네. 데리고 어디 뭐죠? 예를 들면 놀이공원도 가고 그렇죠. 장소를 어째 장소를 자꾸 바뀌잖아요. 여기저기 가잖아. 그게 지금 똑같은 거죠. 이 구애 단계에서는 짝짓기 단계에서는 왜 그러는 거죠? 아 이때 원숭이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나 이렇게 자 봐. 내하고 내하고 같은 짝이니까 건드리지 마. 라는 걸 보여주는 뭔가 그 당시에 세력권에서 했듯이 그 지금도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런 동안에 이동하면서 퐁도 하면서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있죠. 우리 어디 가면 뭐 어떻게 합니까? 팔짱 끼고 다니고 뭐 팔짱 끼고 다니고 또 갑자기 어떻게 하죠? 나 잡아봐라. 바로 이 단계인 거죠. 뭔 소리예요? 나 좀 나 잡아봐라. 와 이걸 모르지. 엉엉님이랑 같이 방송 못하겠다. 예전에 그러셨어. 나 잡아봐라 뭡니까 이거. 아, 요즘도 하잖아요. 하지 않나? 아니 갑자기 원숭이들이 네. 그 메이팅 단계에서 갑자기 너다니게 달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둘이가 있다 갑자기 달리면서 나 잡아봐라 한단 말이죠. 그 현대적으로 연인들이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갑자기 둘이 있다가 야 나 잡아봐 하면서 막 뛰다니고 이러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바로 이 단계라는 거죠. 아 그런 거 안 해봤어? 지금의 약간 밀당 같은 건가? 아니 밀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아유 정민이 단순. 나는 나 잡아봐라는 한 번도 남자랑 해본 적 없는 것 같다. 많은 문화 콘텐츠에서 대표적인 그 사랑의 그렇죠. 어떤 행복 혹은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그거 그렇죠. 해변가 같은 데서 막 뛰어다니는 그렇지. 거. 해변가 같은 데서 유치하게. 그게 바로 그거. 그게 이 원숭이 단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바로 짝짓기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무리 안에서 내가 네. 이 친구와 이제 짝을 진다는 거를 그렇죠. 아 여기저기 알려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죠. 춤을 춘다든지 아까 미를 속상한다. 왜 그 어린애 말투를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아~ 왜? 아니 어린애 말투 많이 하잖아요. 연애할 때. 나잖아. 네. 막 이렇게. 아니, 그렇게도 하고 왜 또 유아어 말을 쓰잖아요. 오빠 나 어디 아파. 그러니까 딱 애들 말투잖아요. 네네네. 아 그게 원숭이도 네. 그래요? 그렇죠. 메이팅 단계에서 어린애 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어린애처럼 같이. 암컷 수컷 할 것 없이 그렇죠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바로 이 짝짓기 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성교 이전 단계로 접어들면 이 눈길이 없는 은밀한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나요? 네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몸과 몸의 접촉이 좀 더 강렬해지고 접촉 네. 시간도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앞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서로 마주보는 수평 자세 이걸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이제 유인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그러면 동굴 대실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일단 은밀한 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각이나 시각신호 지금까지는 메이팅 단계에서는 말에서 꿀이 떨어져야 되고 눈에서 정을 듬뿍 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이제는 촉각 신호가 잦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손가락과 손, 입술 및 혀의 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숭이도 혀를 써요? 뭐. 아니면 이제 그거겠구나. 네. 이건 이제 어쨌든 그 털없는 원숭이니까 인간을 네. 동물처럼 본다는 거니까 네. 인간의 그런 데이팅 행동을 마치 그 동물들을 관찰하듯이 네. 아 인간들은 이렇게 혀를 압착하기도 하고 네네. 뭐 그렇게 이제 쓴 거군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인간이란 종의 인간이라는 원숭의 특징이겠죠. 사실 이 성교 이전 단계라는 것들. 네네. 그래서 이 단계 같은 경우가 되면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 털 없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되도록 넓은 면적에 걸쳐 살갗과 살갗이 맞닿는 촉감의 자극을 맛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아, 맞는 것 같아. 털이랑 털끼리 닿으면 별 느낌 없나? 털과 털이잖아요. 그냥 모피와 모피끼리 서로 모피코트와 모피코트가 닿으면 이 촉각이 어떤 그 말초 감각이 아무래도 그 민감성이 떨어지죠. 네. 굳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옷을 다 벗잖아요. 아, 네, 네. 아, 저기 성교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피부의 접촉면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거지. 네. 사실은 뭐. 그치. 그 목적만 있다면 뭐. 그 하나만 벗으면 되지.
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가장 잦아지는 접촉이 입과 입의 접촉이고 지독 시간도 가장 길어지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그 영화 있잖아요. 슈퍼맨 리턴즈에서 아주 상징적인 대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 주인공들이 키스를 딱 하고 나서 여주인공이 딱 하는 한마디 있잖아요. 이렇게 키스하고 나면 벌짱 다 본 거라고 하던데. 라고 말을 하잖아요.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사실 그게 이제 이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접촉이라는 것들이 성교 이전 단계에서 이게 가장 강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된다. 아, 키스가? 네네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키스는 사람만 하나? 동물은 안 하나요? 동물? 네. 약간 어떻게 키스를 하게 됐지 사람은? 키스처럼 볼만한 행동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네. 이게 이제 키스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네. 전문 분야니까 또. 네. 이제 그 먼저 먹이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를 서로 이제 나눠 먹는 정도의 아주 친밀한 단계가 됐을 때. 네. 입가에 붙어 있는 게 먹어야 되잖아. 하다 보니 입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몸에 나트륨이 좀 필요한데. 네. 나트륨이 생성될 옛날에 이제 털이 많았으니까 털이 좀 부족한 털이 없는 부분이 이제 입 주변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쪽에 땀구멍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땀들이 좀 나와서 거기 나트륨들이 좀 있었는데. 그 나트륨 부족한 나트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서로 친한 상대들끼리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키스로 이제 이어졌다는 설도 있고. 되게 잘한다. 키스 전문가인 줄. 근데 사실 뭐 이런 키스라는 것들이 네. 인류에게 있어가지고는 결국 이제 성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자극을 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한 건 아닌가. 근데 확실히 아주 어릴 때는 모르지만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후에는 이 친구와 키스까지 가면 그 이후에 성교까지는 너무 쉽지. 크게 문화 뭐 어려움이 없는데 키스까지 가는 단계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죠. 키스가 다음 단계 발판 같은 거 키스까지만 가고 많은 경우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아닌가? 나만 그랬나? 그러니까 충분한 네. 이제 이 성교 이전 단계에서 이런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키스로 상징된 접촉 행위, 네. 피부와 피부의 접촉 행위가 생전 흥분을 일으킨다. 네. 그리고 이제 성교 단계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성교 이전 단계보다 시간은 훨씬 짧고. 그리고 사실 재밌는 게 다른 영장류의 암컷은 성교에서 쾌감을 거의 안 느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인간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간의 여성, 인간의 여성만 이제 다른 영장류와 달리 오르가즘을 느낀다라고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다른 그런 암컷들은 안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중에 암컷은 느껴요? 동물들도? 그렇다고 보통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뭐 이 책에 나오는데 다른 암컷 같은 경우는 이때가 발증기잖아요. 네. 발증기에는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수컷하고 하고 나서 바로 또 다른 수컷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끼고 이렇게 녹초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또 다른 수컷에 이제 임신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인간만이 오르가즘을 느낀 이유가 여성만이 그게 또 직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암컷들은 네 발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일종의 수컷들이 그 사정을 하고 나서 정액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네 발로 걸어가니까 수평이 되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직립을 했잖아요. 네. 그 암컷 같은 경우가 이제 여성이 직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력 방향이 돼버리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성행위 하고 나서 바로 가버리면 흘러 내려가지고 임신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껴 가지고 녹초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덜어 눕게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예를 들어 임신이라든지 이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르가즘을 줬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 맞아. 그래서 왜 임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성행위 하고 나서 막 여자는 다리 들고 있으라는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맞아. 아 그래요? 아니 야한 얘기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아 물구나무 서 있고 뭐 이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리를 위로 하라고. 그래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임신 확률 높이는.
네. 자, 그렇게 이제 성적 행동의 3단계를 이 책에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네. 성적 반응들. 이 성적 반응이 뭐 이제 이 60년대 책이지만 아주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옵니다. 네. 보통 맥박이 70에서 80인데 오르가즘을 경험할 때 150까지 올라가고 맥박이 엄청 빨라지고 혈압은 120 정도인데 절정의 순간에는 200이나 250까지 올라갑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성행위에서 지나치게 해서 북상사 뭐 그런 것들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막론하고 네. 이런 어떤 혈압이 아주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결국 그 이때 아주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호흡도 아주 깊어지고 빨라지면서 오르가즘이 다가오면 헐떡거림으로 바뀌면서 입이 벌어지고 콧구멍이 팽창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게 뭐냐면 극한 상황에 놓인 운동선수나 숨이 차서 공기를 마시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 표정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몸이 생리적 작용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 분포도 달라진다는 거죠. 피부 쪽으로 혈액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홍조가 생기는 거죠. 빨갛게 되는 거. 특히 여자가 많다.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 이제 이게 오게 되고 네. 그리고 이 동맥을 통해서 결국 그러니까 이 다 몰리면서 충혈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뭐 입술, 코, 귓볼, 젖꼭지, 생식기, 젖가슴 뭐 이런 근육은 수축되기도 하고 막 이거 계속 충혈이 되는 거죠. 네. 피가 다 몰려오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성기 변화잖아요. 네, 네.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영장류보다 큰 페니스가 된다는 거죠. 이 이제 이 그 오르가즘 도달할 그때쯤 되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 음낭뿐 아니라 음낭도 이제 충혈되면 고환도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적 변화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결국 그 이 육체적인 어떤 성행위 할 때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동 노력한 거 무관하게 오르가즘 자체의 강도와 땀을 흘리는 현상이 아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많이 쓰고 안 쓰고 무관하게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에 땀을 흘리는 것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오르가즘 느낄 때 대체 땀이 난다는 거죠. 난 모르겠지 너는. 아니야 느껴봤거든. 몰라. 난 매일을 읽거든 나. 많이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고름 이제 이게 참 네. 그러니까 신기한 현상이라는 거죠. 보통은 왜 우리가 땀이 난다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육체적인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무관하게도 또 이게 오르가즘이 올라갈 때 이 땀이 이마, 코 밑, 등, 허벅지, 가슴, 심지어 좀 심한 경우는 몸통 전체에 땀이 막 솟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을 수도 네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성행위 특징이 뭐냐면 한 상의 암수관계를 형성한 남녀 사이에 나타나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성기도 자주 일어난다 이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났네요. 이게 미국입니다. 기준으로. 60년대 미국인데 표본 집단의 90%가 결혼 전에 혼전성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유부녀의 26%, 유부남의 50%가 혼외성교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크네요. 60년대 미국이에요. 60년대. 지금 그럼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뭐 모르죠 뭐. 높을 수 있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난교는 아닌데 이것도 재밌는 게 보통 그러면 우리가 혼외정사 이런 혼외섹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난교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인간의 성적 행동 구애와 그 짝짓기 행위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난교는 그냥 막 그냥 닥친 대로 하는 거고 이거 난교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참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키운 이유는 결국 이게 생존에 도움을 주니까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있네요. 인간의 성행위라는 게 어떤 영장류보다 격렬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격렬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장류는 구애 단계 아까 말한 그게 아예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지도 않아요. 네. 그냥 그 관계를 맺고 나면 끝이란 말이죠. 근데 이 뭐 성교 그러니까 성교 이전 단계도 짧고 성교 자체도 아주 짧고 그러니까 비버 원숭이는 수컷이 예를 들어 딱 하는 삽입과 사정까지 한 7초에서 8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인간 여자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이제 뭐 수컷 또 거의 아주 사소한 어떤 반응이고 또 암컷 자체는 성행위 기간도 제한된단 말이죠. 발증기라는 게 원숭이가 유인한 암컷 발증기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래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암컷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인간의 여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네요. 원숭이나 유인은 임신이라든지 육아할 때는 성적 활동이 중단되거든요. 네. 근데 인간은 이런 경우로 하기 때문에 출산을 전후에 아주 짧은 기간만 제한을 받고 사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생존에 유리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 결국 그거죠. 아까 말한 한 마리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얘가 내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다른 어떤 원숭이처럼 애를 임신한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애를 낳고 나서 애를 기를 때까지 섹스가 안 되면 이 수컷이 다른 걸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놔야 되니까 아,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렇다면.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짝짓는 성향을 개발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진화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그 암컷뿐 아니라 근데 수컷도 한 마리하고 짝짓는 성향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수컷도. 수컷도. 왜냐하면 자 인간이 이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돌이라든지 아까 막대기 같은 거 쓸 수가 있죠. 치명적 무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짝의 암컷을 건드렸다가는 나도 서로 죽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존을 위해서는 이걸 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 암컷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걸 자기 성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버지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야 된다. 아버지다운 행동? 그렇죠. 부성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 부모가 너도 부모다. 이제 좀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력한 한 상의 암투관계를 매제할 이유가 단순하게 여성애가 믿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다는 거죠. 찝쩍거리고 돌아다니다가는 폐가 망신한다. 너도 못 망친다. 이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여성과 자식을 위해서만 된 게 아니라 남성도 남성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종의 그 충실, 피델리티, 그 자기 짝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잘 들었죠? 어떻습니까? 정방님이 애써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황진 씨라고 콕 집진 않았지만 네, 이거는 근데 인간에게 너무나 큰 너무나 가혹한 형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린 시절이 길어져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긁고 네. 그리고 1년 되면 다 1년이 뭡니까? 빨리빨리 네. 성장해버리는데 인간만이 기본 하는데도 한 7, 8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오랜 어떤 성장과 육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상끼리 이렇게 유대관계를 안 맺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결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7, 8년 동안 어린 시절에 절대적으로 부모한테 내 자신을 모든 걸 맡기잖아요. 또 부모는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주잖아요. 네. 이렇게 강력한 유대관계 맺어지니까 자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네.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어릴 때 받았던 부모의 그 사랑을 대체할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구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느냐.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 있잖아요. 네. 그 절대의 사랑이 이제 다시 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대체물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려고 부모를 대신할 강력한 이성을 찾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반복되고 반복돼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남녀들이 아빠 닮은 아빠 같은 저 남편이나 또 엄마 같은 와이프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와이프 뭐 이런 걸 거기서부터 이제 결혼 생활의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배우자는 부모 같을 수 없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데즈먼드 모리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네. 근데 그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대신해 다오. 그 부모가 나를 절대적으로 헌신적으로 해줬듯이 당신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다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건데 결국은 그러면 사실 남자 여자의 목적은 결국은 자식을 기르는 거거든요. 네. 여기 이 책에 따르면 그래서 그러면 기를 때 이게 사랑에 빠지고 나서 근데 이게 3년 이상 안 간다고 하잖아요. 네. 이 두뇌에서 분비되는 어떤 네.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간은 극복을 하느냐? 바로 섹스를 더욱 섹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부부간에?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어쩌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성행위 자체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네. 근데 그렇다고 막 아무 때나 집적거리면 위험해지잖아요. 네. 생존에도.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임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출산하고 나서 또 아니면 시간이 길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본드처럼 진짜 딱 붙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이제 성행위 자체를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교하다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체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온다는. 그 이거는 그 데즈몬드 아저씨가 하여튼 네. 인간의 행동을 보고 네. 인간의 행동을 묘사 혹은 분석을 하는데 네. 유인원 중에 한 종으로 네. 이렇게 동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행동들이 반드시 꼭 뭐 다른 유인원이랑 똑같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렇죠. 네. 네. 인간의 어떤 그 피, 털 없는 원숭이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좀 낯설게 보게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 성행위 자체도 정교해지는 것도 있지만, 데즈몬드 모리스가 재밌게 보는 게 그 사람이 그 생물학적으로 신체를 그 성행위의 어떤 부분들을 연상시키게 발달시켜 왔다는 게. 핵심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요 예를 들면? 근데 사실은 귓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아무 쓸모 없다거든요 해부학자들 따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귓불. 부드러운 이 네. 부분.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오로지 성감대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또요. 또 귓불은 별론가 보다. 귓불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 아 이렇게 나와 여자의 귓불을 귓불만 자극했는데도 오르가즘에 도달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더라. 에이 뻥. 뭐 그렇게 나옵니다. 자극을 잘한대. 잘하는 척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코라는 네. 거죠. 코는 코? 기능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군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살. 아, 왜 그래서 우리 속설로 왜 코가 큰 예를 들면 남자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의 옆에 이제 이 조직들이 해면체의 발기성 조직이 있거든요. 코 옆에 이제 우리 콧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적 흥분할 때 그 이부에 피가 몰려가지고 코가 커지고 콧구멍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해면체거든요. 성기가 해면체잖아요. 스펀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코라는 게 그 기능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발달하느냐. 그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이 코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무의식적으로 연상을 시킨다, 자극을 시킨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뭐 이 페이스 모션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물론 거짓으로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네. 어떻든 이 구애 단계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결국 얼굴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는데 사실 입술이 정말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하는 게 입술 같아요. 입술이 참 독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른 영장류는 입술이 우리는 다 뒤집어져 있잖아요. 입술이 속살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다른 영장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만 그래요. 하긴 입술이라는 게 없지.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침팬치는 뼈로 통화에 있을 때만 입술을 이렇게 내거든요. 내가 지금 좀 성이 났어, 화가 났어. 네. 아. 그러니까 침팬치가 인간을 볼 때는 항상 성나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입술이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뭐 기능적인 이유로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점막이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감한 점막이 항상 노출돼 있으니까 입 맞춤할 때 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고 이런 게 입 맞춤할 때 편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노출된 입술이 이 결국은 주위 피부하고 딱 경계를 지어주잖아요. 네. 경계를 딱 지어주잖아요. 이게 다른 부위보다 빨갛잖아요. 네. 보통. 네. 근데 이 경계를 지어주면 뭐냐. 이게 결국은 성적 흥분할 때 입술이 부풀어오르고 붉어진다는 거죠. 이 성적 시그널이라는 거죠. 우리 유혹할 때 빨간 뭐 립스틱 해가지고 좀 더 자극하게. 네네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반짝반짝거리게 글로스, 그러니까 좀 글로시하게 막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성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아, 촉촉한 입술이 결국은 붉고 촉촉한 성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정모님이. 아 근데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해해야지 그거를. 네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흑인종들 같은 경우는 그 흑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입술, 아 분홍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피부가 기후 때문에 이게 검고 이러고 이게 다 이러니까 이게 입술 자체로 구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튀어나오고 윤곽이 더 뚜렷하게 툭 튀어나온 것처럼 시각적으로 더 보여야 되니까 네네네.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하기 힘들 때는 오히려 그렇게 입술이 더 이제 발랄한 까져 보이고 더 윤곽이 뚜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란 건 결국 뭐냐? 결국은 이성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시그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각 신호가 결국 우리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직립 자세로 또 나왔다는 거죠.
직립 자세가 되면서 아. 서로 마주보고 이제 일어서서 일어섰으니까 아. 서로 마주봐야 되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보고 말하는데. 엉덩이를 보고 하는데 아. 그럼 마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에 따르면 네. 가슴이 발전하게 되고 또 엉덩이를 아. 연상시키고 성기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 얼굴 쪽에 그 성기를 모방하는 자가 모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코라든지 코도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자가 모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직립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인간의 성적 신호라든지 성감대 대부분도 앞쪽에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직립을 해가지고 서로 마주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마주보는 자세라는 게 사실은 뭐 이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이거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게 보는데 마주보는 자세는 개인화한 성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교라는 것도 아까 난교라든지 저 다른 유인원들 같은 경우는 막 필요가 없잖아요. 뒤에서 하니까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이 신경 안 쓰는데 이게 마주보기 때문에 이제 개인화된 서로 이제 강력한 유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결국 털없는 운성의 이제 특징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우리 2장 메이팅 한번 짝짓기 이 부분을 좀 꽤 많은 시간을 저희가 할애를 한 것 같은데 요것만 네.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 네. 행동이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모험심, 싸움, 뭐 네, 네. 여러 가지 뭐 먹는 것 등등해서 지금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많은데 네. 그럼 저희가 이어진 2부에서 나머지 인간의 행동들, 털없는 원숭이가 갖고 있는 행동들을 한번 낯설게 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8번째 책 털없는 원숭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